사진으로 보셨던 듀얼 로고맨 카드입니다. 디안드레 에이튼과 컬린 섹스턴의 201819 파니니 인마큘레이트 컬렉션 듀얼 로고맨 오토그래프 원 오브 원 카드입니다. 요즘 로고맨 패치들은 보시면 옛날처럼 자수가 아니라 이렇게 프린팅된 로고맨이어서 사실 옛날만큼의 어떤 감흥은 조금 덜한 감이 아쉽기는 하고요. 카드가 먼저 제작된 이후에 사인을 직접 카드에 받은 것이다 보니까 그런 묘미들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디안드레 에이튼 같은 경우는 사인을 이 로고맨까지 찍 그어버렸죠. 컬린 섹스턴 같은 경우는 이 작은 공간에 그래도 옹기종기 사인은 잘 해놨고요. 그런데 왜 이 두 선수가 한 카드에 같이 나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나이도 다르고 팀도 다르고 포지션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백넘버도 다르고 출신 학교도 다르고 다 다른데 유일하게 같은 점이라면 같은 드래프트 클래스 동기라는 거?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같이 묶은 거는 조금 이상한 조합이지 않나. 보통 이렇게 듀얼 또는 트리플 카드 같은 경우는 이 선수들이 하나의 카드에 등장하게 된 공통점이 카드의 가치에도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같은 팀의 레전드와 현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라이벌이라든지 포지션이 같다든지 무언가 좀 납득할 만한 그런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이 카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. 혹시 이 두 선수가 좀 하나의 카드에 등장하게 될 만한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이라면 시청자님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두 선수의 프로필을 열심히 살펴봤는데 저는 도저히 공통점을 못 찾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 카드는 제 카드는 아니고 이번에 판매 대행을 진행하면서 오늘 판매가 돼서 이제 해외로 발송되기 이전에 또 언제 이렇게 듀얼 로고맨 카드를 직접 만져볼 수 있을까 해서 물론 이렇게 장갑을 끼고 만지긴 하지만 만져볼 수 있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꺼내서 한번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. 멋진 카드죠? 다음에 또 이렇게 제 카드는 좋은 게 없는데 판매 대행 하면서 또 공유하고 싶은 좋은 카드가 있으면 이렇게 또 같이 보여드릴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